안녕하세요. 네, 검은고 연주자 이정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습실 빤마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연습실에는 굉장한 뭐 음악가분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에는 요즘에 핫하신 검은고 연주자 황진아 씨가 저희 연습실을 같이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저희 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검은고도 있고, 그렇죠? 장비도 있고. 루프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핫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황진아 씨가 첫 번째 방을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 방에는 저희 또 재즈 아티스트시고 뭐 건반,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신스를 치시는 재즈 연주가 유영아 씨가 사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일렉트리라는 팀으로 저와 함께 듀오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재즈 음악가들의 방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뭐 장비가 굉장히 많죠. 저거 다 신스입니다.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연습실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연습실 앞에 무구가 갑자기 놓여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네요. 결국 하나로 될 수 없어. Cause I want you tonight. Cause I want you tonight. 세 번째 방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분은 누구죠? 아, 네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연습실 같이 사용하시고 저랑 그 무용 선생님이랑 세 분이서 같이 이 연습실 운영하시는 대금 연주자 곽기웅 씨입니다. 네네네. 기웅 씨는 왜 제 방에 계시는 거예요? 연습실 자리는 한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원래는 저희가 방을 하나씩 자꾸 작업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뭐 기웅 씨가 요즘에는 조금 멀리서 지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연습실에는 자주 오려고 하시나 뭐 못 오고 계셔서 지금 방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습실에는 방이 하나가 비고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기웅 씨,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저희 작업실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개인적인 느낌이나 뭐 소감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나 뵙는 분도 계시고 원래 이렇게 앉아 있던 분들도 들어오시고 했는데 오다가다 계속 보고 서로 작업을 하는 거 보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려줘서 더 개인적으로도 음악적인 작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들 굉장히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연습실에서 같이 작업을 해주고 계셔서 이렇게 뭐 창작 작업도 굉장히 이 공간에서 많은 곡들과 많은 작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 홀의 주인이자 뭐 저희랑 같이 연습실 운영하고 계시는 김희원 씨를 만나보러 홀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희원 씨 연습 중이셨군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희 연습실을 소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네. 궁금하신 점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셔서 네. 저랑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부터 아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석 선생님과는 대학교 때 한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정도 된 사이인데 같이 연주하면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자주 하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공간에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이 공간 안에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네.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국악하는 친구들이 가까이 있어서 좋은 점 혹은 단점 뭐 네. 이런 게 있을까요? 항상 여기 탁 들어올 때부터 뭔가 대금 소리, 가야금 소리, 뭐 아쟁 소리, 검은고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막 춤추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러면서 뭔가 창작적인 영감도 많이 떠오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저한테는 특히나 전통할 때 저는 너무나 이 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행복하게 여기서 지금 춤을 추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무대처럼 저희가 조명도 해놓고 지금 무대를 백을 흰색으로 해놔서 뭐 이쪽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아트방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연습실 빰마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부터 안녕하시고요.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